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3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옵니다. 한 계열은 모세 계열이고 한 계열은 엘리야 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죽입니다. 이들을 죽여서 땅속에 묻지도 않고 시신이 왔다 갔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죄 종을 죽인다 할지라도 죄 종의 육체적인 시신은 뒹굴고 돌아다니지만 영혼은 이미 천국을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리셔서 살게 하시다가 가게 하십니다. 두 증인인데 저 암흑의 신 암흑의가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두 증인의 하나의 계열이에요. 모세의 계열이든지 엘리야의 계열이든지 그게 두 증인입니다. 12장으로 와서는 11장은 그거예요. 두 증인 12장으로 와서는 7년 대환란 전반전 3년 대환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고치죠? 3년 대환란이 지나간 거예요. 그 3년 대환란 동안 복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았다면 건강해졌다면 행복해졌다면 내 주변에 있는 확 내가 잘 꾸며지고 내 자아가 예수님 본성이 예수님 본질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앙이 나타나면 주변이 확 비춰져요.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요. 빛이 있어야 감동을 받아요. 마음을 열어요. 그죠? 그래도 거듭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와서 666표를 받습니다. 그 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두 짐승이 나옵니다. 13장에는 두 짐승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세속적인 정부, 둘째는 이단 이적을 나타내는 종교 지도자. 지금 이단 이적을 나타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짐승들입니다. 짐승. 용이 두 짐승에게 어떻게 했죠?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거라. 그죠? 그 로마 시내에 하루 저녁에 2,000명이라는 성도들을 멍석에다 골타르를 붙이고 사람을 둘둘 김밥처럼 말아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서 여기저기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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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밤에는 사람을 불태워 살해하고 낮에는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이랬던 것들이 개인적인 세대적인 7년 대환란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종말론적인 7년 대환란이죠. 그런데 이게 종말론적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내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고집이 쭉 3년 반 지나갔다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감기를 3년 반 알아도 반은 죽을 건데 고집이 와서 나를 전 70조 세포에게 사상을 물들여놓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거듭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의사로 파송해서 우리 안에 낱낱이 감동을 주지 않으면 그 고집이 고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릴 때 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두 짐승의 후에 드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에? 그러면서 이제 열두 지파도 여러분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색깔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행진의 순서가 있어요. 천국 갈 땐 계시록 21장에 행진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식을 축복할 때 누구는 안 주고 싶겠어요? 다 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줘서 그렇게 집행한 거예요. 다 니들 왕이다 이랬으면 끝나는 거야. 왜요? 저 실바는 몸종인데 저거 눈칫밥 먹고 저거 자식들 얼마나 불쌍해.
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 배움 없고 백 없고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정부로 가고 공장에 가고 얼마나 불쌍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적을 주셔도 되겠지만 신앙은 과정 없는 열매는 사기예요. 과정 없는 열매는 죄예요. 안 하고서 했대요. 그리고 깨달음 없으면서도 모른대요. 모르면 더 고통이 와요. 더 고통이. 배움을 지식과 순종으로 하면 너무 순풍이에요. 환경과 고난으로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다 고음을 숨겼던 토테미즘, 단군신화, 홍익인간들은 말을 잘안 들어요.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이런 거다 제거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바꿔서 깨끗이 씻어서 심장을 꺼내서 깨끗이 씻는 그런 기분으로 예배를 통하여 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분명 곧 천국 갈 때는 열두 지파 행렬로 가요.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큰아들을 저주했는데.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건 작은 눈물이에요. 내 죄를 보면 환경의 고통 때문에 눈물 안 흘려요. 회개는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예요. 왜요? 내 영혼이 고통이 있으면 성령님도 고통스러워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꼭 깨닫고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을 이 시간에 다 꺼내서 여러분 자신의 죄들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씻어내야 환경이 바뀌어져요. 환경은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13장 7절 비페롤부터 시작합니다. 에피파산, 필렌, 가일리온 각 국민 위에 그리고 백성 위에 직역은 의역은 각 족속과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뜻이에요. 에피라는 전치사를 의역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써요. 에피라는 전치는 뭐라고 그랬죠? 속격, 대격, 역격, 지배 전치사. 뭐뭐 위에. 속도와 격렬성, 열심성보다는 뭐라고 했죠? 방향. 내가 욕심을 엄청 내서 기도합니다. 방향을 틀어야 돼요. 욕심이 아니고 뭐고요? 내 영혼을 세척하는 거. 내 영혼을 세척해야 불안이 안 들어와요. 의심이 안 들어와요. 이 시간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꼭이 시간에 접어둔 미움과 증오와 감춰놓은 모든 불협화된 감정들을 이 시간에 다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태우시길 바랍니다. 에피라는 걸 가르쳐서 다스리다 이 말이 에피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환경적인 근심을 가지고는 마귀가 들어와요. 내 영혼적인 근심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왜요? 영혼이 잘된 거지? 네가 꿈꾸는 것이 일어난다. 에? 영혼이 병들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꿈을 가져요. 영혼이 회복이 되어지면 예수님과 공통된 꿈을 가져요. 그죠? 형용사 목적격 여성 단수. 파산, 갖가지 이런 뜻이고요. 필렌 가일라이온. 그리고 백성들 위해, 족속과 백성들 위해. 이제 필렌이란 말, 족속이란 말은 왕궁체니까 족속이라고 그랬지. 이제 평민체는 국민이에요. 지경은 평민체예요. 평민은 고급화된 학문을 안 했기 때문에 쉬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들 평민이니까 어려운 말보단 뭐를 좋아해요? 쉬운 말이 좋아요. 밥 줘, 배고파, 배불러. 이게 쉬운 말이잖아요. 자, 족속합니다.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국민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 단수입니다. 섬세해야 되죠.
자, 원형은 필레, PO라는 어근에서 유래됐습니다. 부정, 과거, 수동, 분사, 총성에서 유래됐어요. 부정사 수동태니까 한번 국민이 되어지면 다른 데로 국민이 돼가지긴 어려운 거예요. 어디 국민이요? 천국 국민. 에? 한번 선택하면 8절, 9절에, 9절, 10절에 보니까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표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선택돼 장세 이후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회개라고도 안 해요. 순종을 하고도 안 해요. 누구의 국민이니까? 짐승의 국민이니까. 두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속적인 정부. 두 번째는 이단 이적을 행하는 자. 에? 점치니까 맞더랴. 기도해주니까 병이 치료가 되더랴. 다 글로 와. 육신이 편안하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수동태니까 정해놨어요. 부정사니까 고치지를 못해. 이제 하늘나라 백성은 너는 내 것이라 했으면, 에? 타동사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동사가 아니요. 나 국민 될래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수동형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타동사 능동형에는 산출하다, 나타. 수동형에는 자라나다, 나오다. 자동사는 자라나다, 나오다, 싹트다, 생기다.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나타, 생산하다, 성장하다, 뻗어나가다, 잔가지, 장대, 막대기, 잔가지로 뻗어나가다. 그래서 가족, 지파, 국민, 백성 이렇게 번역됩니다. 가의 라이온, 그리고 과 백성, 그리고 백성 후에. 자, 백성 후에 백성이라는 말은 명사 목적의 여정 단수입니다. 족속이나 백성이나 같은 거예요. 족속은 어떻게 되죠? 단일 민족을 말하는 거죠. 함의 후손이냐, 야곱 그 셈의 후손이냐, 에? 그걸 말하는 거죠. 원형은 라오스입니다. 오, 라오소스, 너의 백성이라고 그래. 너의 백성이니 네가 알아서 죽여라.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너의 백성이니 네가 우상 숭배한 자들은 다 죽여라 그래요. 지금은 이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영을 풀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상 숭배한 자들이 고집이 많은데 영을 풀어주면 또다 자기가 한건줄 알잖아요. 누가 했는데? 모세가 했는데. 모세가.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 군중 무리, 백성은 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군중 무리, 군대, 무장한 군대,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아노된, 거듭나다. 아노된, 이건 뭐라고 그랬죠? 하늘 것으로 살아가다. 대부분 근데 땅의 것으로 살아가요. 땅의 것으로. 하늘 것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데, 강팍해졌는데 죽는 줄 몰라요. 예. 돋사나워져요. 사납다는 건 뭐죠? 혼적인 신앙인. 그냥 나보다 약한 건다 물어버려요, 그냥 막. 무섭지요? 안 무서워? 아, 난 짐승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듭난 생명이면 어떻게 되죠?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를 영적으로 직역하면 신의 뜻을 해석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의 뜻도 해석 못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야, 너그 기도 하지 마. 해도, 주야! 그 기도 하지 마. 주야! 숫자 죽이라고 그래라. 여러분, 그냥 소리를 질른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냥 눈물이 기도야. 여러분, 부모나 동기관이나 예수 믿어서 이 밑지 안에서 지옥 가가지고 더 나쁜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돈 벌기 힘들다 할지라도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그 뭐라고 한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말을 않고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옥으로 보냈냐?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말을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거기 가면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다 있어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네가 가도 말 안 듣는다. 에? 자, 그래서 백성, 만민, 사람, 족속, 민간 이렇게 번역됩니다. 가이 글로산, 가이 에드노스, 방언 위에, 그리고 이방 위에. 자, 7절 보면 그렇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다 두 짐승이 내려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 고집으로 해석해. 뭐 택한 백성 어디로 가겠어? 뭐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나? 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들은 날마다 날마다 먹자판이니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거야 지금. 방언 가이 글로산 방언 위에 직역은 방언과 명사 목적의 여성 단수. 방언은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사람과 교통이 아니에요. 에? 고통이 심했을 때 풀어주는 게 방언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보상해 주는 게 방언이에요. 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래서 방언을 내려와야 상대방 심령 읽는 은사가 임해요. 저분 왜 와이 카레와 시알레바 쇼과인데 그럼 이렇게 번역이 돼서 오잖아요. 에? 원형 글로사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더 엄격한 영감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심도 깊게 찾았어요. 그죠? 그리고 방언을 하면 더 엄격한 영감을 받아요. 옛날에는 철없이 받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면서 술잔이 쨍그랑 깨지는 원장이 보여요. 특히 넓은 길로 가면 그런 거 술 먹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더 엄격한 영감을 받는 거예요. 예? 영감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전화, 예? 휴대폰에 내려온 메시지. 이게 영감이에요. 예?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혀. 이제. 이 방언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혀예요. 그래서 어떤 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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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이렇게도 다 해석이 막 되어지는데 그거 좀 약하다고 그러니까 와샬라캔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왜요? 발음이 세야 귀신이 무서워해요. 랄랄랄랄랄랄랄 그럼 졸아 귀신이 안 나가. 에? 에. 그래서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방언을 넣으면 저 사람을 막 내가 기도하는 데 저 사람을 축복을 해. 입으로 하면 그 사람을 막 헐뜯어. 왜 저 사람을 그런데 왜 나는 많이 일을 많이 야 일이 문제가 아니다. 야 일이 문제. 넌 일이 벌이다 그래. 일이 벌이다. 에? 자 혀 같은 불꽃. 이 혀에서 어떻게 돼요? 불꽃이 막 나가요. 불꽃이 나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난 누가 도와주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상처 받아라, 의심해라 막 그러는 거예요. 말과 발언의 능력. 말과 발언의 능력. 이제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해요.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왜요? 심령을 읽으니까. 응? 그래서 사투리. 어디 사투리? 천국 사투리. 천국 사투리이기 때문에 다 알아먹어요. 어? 성령님은 누가 교통을 못하느냐? 이 방언에는 귀신이 해석을 못해. 진짜 귀신은 귀신이 오는 방언은 참 들을 것이 없어요. 난 비판만 하고 뱀 기어가는 것 같아. 에? 그래서 혀, 입술, 그 다음에 고전 헬라입니다. 아직 고립된 신탁.
신의 의지가 이 혀에 딱 와서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나한테만. 누구한테 안 가? 에? 나한테만. 그게 방언 기도예요. 성령이 붙잡혀 하늘로 들려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붙잡혀 하늘로 올라가다.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막 하늘로 향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막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다, 막 작사 작곡에 가면서 강대상 붙잡고 눈물로 기도할 때 예수님 확 나타나고 저를 쫙 이렇게 천국으로 가는 천국 예수님 앉은 보좌 우편까지 가는 환상이 쫙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늘나라도 막 가고 그래요. 에? 이건 신비스러운 기도예요. 에?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천사들이 사용하는 기적적인 성령의 언어. 천사들이 사용하는 기적적인 성령의 언어. 자, 진짜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짐승한테 지배를 안 받아요. 기도 시간을 자랑하고 화려한 방언을 자랑하고 이것이 귀신한테 붙잡힌 거지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에? 여러분, 고난받는 것도 저 인내 연거다가 지금 왔는데, 그죠? 인내라는 말은 신의 뜻 안에서 불리하다, 그죠? 신이 나에게 좀더 참으라면 참는 거, 너 수치를 당해라면 수치 당하는 거예요. 에? 근데 우리 어떻게 되죠? 나 죽어도 이건 못 얻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명자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12번도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왜 이단은 이러고 살아가야 되느냐고. 에? 지금도 신학생이라는 20살 먹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저부터도 야, 너 신학 잘못했다 이랬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이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사이클을 맞춘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내가 이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못 들어요. 왜요? 방언에서 해석을 안 주니까. 자, 그래서 가이 에드노스 그리고 이방인 우예 이제 방언 됐죠? 이방인 우예 명사 목적격 중성 단수입니다. 방언은 여성형이고. 나라 이방인 나라는 중성형입니다. 단수입니다. 에드노스 이방 나라 직역은 이방 우예고 의역은 나라로 번역됐습니다. 원형은 에드노스입니다. 에도라는 어문역을 해주셨습니다. 익숙하여진 관습 그러니까 익숙하여진 관습에 길들여져 있다 이게 이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휴가철! 그럼 놀러 가는 걸다 익숙해져 있는 거야. 에. 성탄절! 난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거로 다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이야.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어요. 점점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작아지고 여러분 큰 애완개가 좋아요. 조그만 손바닥에다 넣고 다니는 애완개가 좋아요. 그렇죠. 왈왈 해봐. 그럼 왈왈 그죠. 그대로 하잖아요. 예. 호주머니다 넣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예수님이 소유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돈좀 갖고 와봐. 그럼 아주 죽는 신흙으로 해야 저 밑바닥에 있는 거 내놔. 누구야? 누구 또 오늘? 마음부터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지 않아요. 다 아세요. 우리만 모르지. 에? 그러니까 익습관, 습관에 젖어서 사는 게 이방 민족들이에요. 휴가 가면 나도 휴가 가야 하고, 큰 집에 가면 나도 큰 집에. 죄 때문에 지금 큰 집에 못 가게끔 하고, 불순종 때문에 안 되게 하고, 들어오는 복도 불순종 때문에 다 끊어놓고, 환상의 몸은 그랬는데, 자기가 가서 연결하고 앉았어. 그럼 성령님이 또톡 끊어놓고. 연결하면 톡 끊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다가 내려오면 주의 종들은 주님의 축복의 도구고 통로잖아요.
그럼 주의 종을 써먹으려면 선포하는 대로 되어져요. 그런데 주의 종 형편을 믿으니까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방은 기도를 해서 더 엄격한 영감을 받아갖고 이렇게 해주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영감을 받지 못하고 땡감을 받았다면 영감으로 교쳐야지. 에? 왜 땡감하고 살라고 그래요? 안 익었어, 땡감은. 에? 떨보. 그래서 여러 관습들로 인해 함께 모여 살다. 한 패로 뭉쳐서 함께 살아가다. 그러니까 한 패로 불신앙 한 패로 뭉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뭐예요? 돈 쫓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도 돈 쫓아가고 목사님도 돈 쫓아가고 권사님도 돈 쫓아가고 다 돈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666표 받은 사람들에게 돈 쫓아가는 거예요. 가이 브로키네수 신 아우 돈. 그리고 그들이 그들에게 개가 되어서 따라갔다. 직역은 이거죠. 경배는 개니까요. 어디한테? 두 짐승한테. 두 짐승한테. 그러니까 세속적인 정부나 그저 잘한다고 목사님들은 그냥 잘한다고 하잖아. 에?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해서 잘하는 거지. 에? 의사는 여러분 정확하게 본 의사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처방을 줘야 되는 거지. 주의 종이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처방을 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집사님이 이렇게 했더라면 아니라 한다면이야 이제. 했더라면 과거고 한다면은 미래예요. 에? 그게 설교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통한 개, 예수님을 통한 개였다면 다 성공했어. 여러분 개에게 자산 올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개 이름으로 집 사는 거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 에? 에. 그럼 내가 개라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했더라도 주님이 쓰나면 언제든지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지. 계산하지 마. 계산하면 잔머리가 아직 남은 거예요. 엉겅퀴가 막 이렇게 환상이 보여요. 에. 그 가운데 뭐가 탁 있어. 어느 집에 가니까 뭐가 탁 남자가 지키고 있던데. 에? 자, 아고 더운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야. 여기서 짐승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보다 권세가 센 사람들. 회사 사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1번이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10번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1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막 찬송가 한 가지를 하더라도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가슴으로 막 우는 거야. 에? 성찬식 찬양을 하면서 그잖아요. 바테스 호이 카토 이쿤 테스 사는 모든 자들이 에피테스 게스 땅 위에 후우 게랍타이 그의 기록이 되지 못한 어디에? 도 오노라 아우투 엔토 비블리오테스 조에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두 짐승이 따르더라 이 말이에요. 주일도 빼먹고 성탄 때도 놀라가고 이러더라 이 말이지. 여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 그리고 고급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도 주고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따박따박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현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에? 이 시간에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씻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합시다. 생명. 테스 조에스. 생명책. 그죠? 생명책이 어딥니까?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그런 걸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흐려진 이름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 생명창을 예수님이 보여주는데 거기 제자 이름도 있을 거 먼저 간 사람들 제자 이름도 다. 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과정을 무시해. 여러분 과정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 여행 가려면 서류를 다 준비를 해야 되죠. 여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을 지켜야 되고 가서 쓸 여비도 만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에? 명사 소유교 여성 단순계에서 생명은 소유를 해야 돼. 어디를 소유해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난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걸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슬리는 게 뭐냐? 손톱 밑에 거스랭이가 이렇게 슬쩍 다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잘라내면 어떻게 되죠? 아주 시원해요.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럼 내가 고민되는 것을 예수님 방법으로 없애버리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해요. 에? 소유격이니까 여성 단수입니다. 생명은 원형은 조에 어머니역은 자오 실제적이고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다. 이게 생명이라는 게 실제적이고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요. 에? 그래서 육신은 날로 날로 늙어가나 영은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항상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생, 생기, 살다 이런 뜻이에요. 이생은 이다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9절. 생기 계시록 11장 11절.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 얼굴에 보면. 우리가 뭐를 먹으면 얼굴이 볼고스름하듯이. 에? 에. 생명책, 그죠? 비블리오 책합니다. 명사 여성 역, 명사 역격 여성 단수. 어떤 공간에다가 이름을 적어 놨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는 사람도 있고, 흐린 사람도 있고, 지금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글씨는 글씨인데, 안 보여, 그냥.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덜컥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죠? 원형은 비블로스. 파피루스라 불리우는 식물 껍질. 그죠? 파피루스의 식물의 껍질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구약에는 양피에다가 기록했다고 그래요. 에? 그래서 에스겔 보고 양피를 씹어 먹으라고 해서 에스겔 2장 보면 막 씹어 먹어요. 말씀을 먹으라고. 에? 그래서 이 책이라는 말은 세계, 시편, 성경 이런 걸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처럼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 아느리오 어린 양, 두 에스팡메누 어린 죽임을 당하신 자의 어린 양. 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부터 기록되지 못하고 기록을 쫙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 또 봤는데 안 보이는 이름도 있더라 이 말이고 흐려진 이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네? 가룟유다 이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워졌겠죠. 네. 이렇게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적었다가 이제 흐린 거지, 없어진 거지. 읽지, 천사가 읽지를 못할 정도면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7년 대환란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라. 에? 에. 회개해서 새 사람 되거라. 왜 섭섭해요 그게? 사탄에 조종받아서 그렇지. 왜 얼굴이 붉어져요? 사탄에 조종받아서 그렇지. 왜 화나요? 성경에는 잘 되는 사람을 축하하고 안 되는 사람을 격려해 주라고 그랬는데 왜 잘 되면 내가 싫어요? 우시퍼니까 그렇지.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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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이 피나네 집사님. 나 피나고 박수 쳤으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갑시다 이러면 될 텐데. 할렐루야. 에?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감정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에? 왜요? 감정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감정의 공간이 좁으니까 좋은 감정 내쫓고 나쁜 감정을 확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좁으니까 그 얼굴에 도망가다 도망가다 얼굴 왔어. 감정이. 그러니까 얼굴 왔는데 좋아. 이 강박해져?
그저 이렇게 얘기가 하기가 싫어. 할렐루야. 웃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잖아요. 저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못 물어봐요. 자, 이제 어린 양합니다. 아늘이 온, 그죠? 아늘이 온, 명사 소유격 중성단수. 원형도 아늘이온입니다. 아렌이라는 지소형. 아르네린이라는 지소형에 줘야 되는데, 아라모 탈리아에 줘야 되는데, 하인, 종, 가난한 자, 이런 뜻에 줘야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뭐로 오셨어요? 하인으로, 가난한 자로, 노예로.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도도해요, 우리는. 그죠? 왜 도도해요? 아직 죄가 덜 나갔어요. 죄가.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는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하나, 영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공간에서 계산하는 거야. 이거 어떡할까? 에? 영혼의 공간에서 계산 주산을 튕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를 사로잡아서 어둠의 권세가 꽉 나가지를 못하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고 있느냐? 다른 생각해 가지고 못 들어. 집에 가서 웃어. 그때 그런 거요? 웃으면 다행이야. 여러분, 웃음이 최고의 치유제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웃기고 있는데 웃어야지. 자, 그래서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어린 양 왜요? 선택받은 자만 믿는다 이 말이죠. 이 속에 뭐가 들은지 알아? 어마어마한 게 들었어? 그러면 이 순수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게 들었다고 믿어. 근데 세속적인 사람 뭐라 그래? 사기치지 마, 깝치지 마, 막 이래. 여러분들, 속된 말일로 표현돼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숙성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출세도 안 됐고 간신히 민수기 4장 3절 공무원의 나이가 지난 거예요. 30살 되어졌을 때 공무원이 되어지는데 공무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공무원들은 토탈 인원이 4만 8천 명이었어요. 4만 8천 명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매번 10의 1조 감사 추정 또 번제 5대 제사, 영형식인 5대 제사, 또 내용인 5대 제사,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이러면 저기 백성이야. 우리는 이 땅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보내주신 거예요. 투 에스팡메누. 자, 뭐요? 죽임을 당하신 자의.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무슨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예? 예. 자, 믿음을 불러줘야 확실히 이해가 될 텐데. 언약의 관계니까 믿음부터 불러드릴게요. 그죠? 자, 10절.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니 별짓을 다해도 3, 7년 대환란을 겪어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666표를 안 받는다. 조금 서운하다고 교회 옮기고 안 나오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십자가 꺾어 버리고 십자가가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발로 걷어차고 가. 그리고 구원 받는데. 여러분, 복음에는 유아복음이 있어. 약한.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이처럼을 아주 앙증스럽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나이 먹어서 앙증스럽게는 보도겠 권사님이 왜 앙증스럽게겠어? 그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투 용사야. 전투 용사인데, 전투 용사가 말 한마디에 뿅 가면 어떡해? 골리앗을 이기는 전투자, 훈련도 받지 않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다윗은, 야, 너 물맷돌 갖고 가거라. 갖고 갔어.
어떻게 돼요? 집어 던져라. 또 사자도 거기 탁 던지니까 사자도 꽉 하잖아. 너 그거 잡아먹고 너 나한테 먼저 제사 지냈지? 사자는 안 받기로 했는데 네가 해서 그냥 받은 거야. 싸나온 건데. 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참 간증거리가 많아. 근데 남은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미드라시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아니 미국 어떤 노인이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다는 것보다 미드라시 얘기하는 게 훨씬 낫지. 에? 아니 미국 어떤 분이 어떻게 아까 부자 됐다는 걸 그거는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미드라시 이랬다고 말하면 아직 불을 켜고 봐 또. 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과 믿음은 들판에서 맺어졌어. 가정에서 맺어진 게 아니라. 가정에서 홀대를 받아야 들판으로 쫓겨나. 교회에서 홀대를 받아야 진짜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런 교회가 어디서 그래. 그러면 교회는 요새 심리적인 집단으로 바꾸고 말았어. 그저 어서 오십시오. 초신자는 왕입니다요. 왕입니다요. 이래. 내시 같아요? 내시는 아니야. 어?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내 분깃이 없어. 그냥 자리 탁 앉아갖고 봉사하면 되잖아. 나 어디 앉아야 돼? 그냥 아무 데나 앉아 그냥. 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다윗이 상처를 받았다면 왜 나는 무녀리로 태어났나? 안 날 거를 난 거야 나는. 분명코 그래. 이때는 피임이 안 돼서 났나? 진짜로는 안 날 거란 거야. 나만 미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또 못 난 거야? 키도 적은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들판에서 이렇게 피도 맞고 서리도 맞고 사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밤에 왜 이러는 거야? 이 똥파리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들어온 거야? 왜 이렇게 양은 또 똥을 싸는 거야? 불평하려면 한두 것도 있어요 없어요? 양의 젖을 짜다가 설사르르는 양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윗아 이게 너다. 사랑은 너처럼 해주는 거다. 너 배 아플 때 어떻게 했니? 체면 찾아서 쌌니? 그냥 싸잖아. 아, 와장이 화장실 이러고 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저런 사람도 은혜 없는 거요. 여러분, 생리적인 증상에 체면 있어요? 없어요? 증납 쌌어 벌써. 증납 가려고 하는데 쌌어.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뒹굴고 막 은혜를 받습니다. 응? 그게 믿음의 차이인데 믿음 보소 말씀드린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에?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오늘 보니까 명사 주격 여성 단수니까 믿음은 내가 가져야지.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밤낮없이 다윗 얘기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야 다윗이 일단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야 참 믿음 좋더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더니 막 건물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재주가 나 아무것도 없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생겨지고 할렐루야. 이쯤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분해가 뭐냐? 축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형이야 믿음은. 거칠어가지고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거치는 사람은 뒷말도 듣기 전에 상처받고 시험 들어요. 에? 너 머리에 뭐 묻었다는데 머리 아프다 그런 거야? 또 머리 아프다 그런 거야? 나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단순히가 믿음은 내가 믿음 좋다고 남편의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을 통해서 담고 싶은 거지. 어쩌면 저렇게 내가 화를 내도 아내는 저렇게 아주 지금 막 그냥 깡패가 되고 조폭이 돼야 되는 갱년기인데 저렇게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을 할까. 이야 내가 정말 결혼은 잘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와리 시리 시리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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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들판으로 나갈래요 다윗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어머니는 페이도라고 그랬죠. 깎아서 결합하다. 사정 봐주지 않고 연결하다. 환경을 따지지 않고 수용하다. 신분의
신분의 귀와 천을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오전 헬라로 갑니다. 담보로 맹세하여 보증하다. 믿음이라는 게 담보가 있어요. 무슨 담보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졌으니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게 믿음 사이예요. 무엇 조금 시키는 것도 아는데 무슨 믿음 사이예요? 에?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하나입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하나. 하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에이. 오늘 큰아이가 일찍 와가지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재미있게 웃다가 비전 얘기하고 이렇게 왔는데 에? 얼마나 잘 알아먹는지 몰라요. 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 되면 무슨 말도 대화가 재미있어. 어? 밤새 어떻게 되는 거요? 인테리에스트 밤새 돈을 세는데 이게 이자야. 원금은 안 찾아왔어. 어? 네. 그 얼마나 교제가 되는데 얼마나 재밌겠어요. 영이 커져서. 에? 영은 뭐예요? 지식을 하나님 심정으로 적용하는 상태를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지식을. 에?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지.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이렇게 저 사건은 저렇게 나이별로 연령별로 학력별로 생각별로 다 별로별로 다 이렇게 권역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한 번 읽어갖고 해결될 것 같아. 무슨 하나님 말씀이 편지지 그냥. 야 잘 있냐? 옆에 있는 누구는 뭘 사줬다더라. 난 이거 절대로 필요 없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사달라 소리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자 예, 담보로 맹세하여 보증하다. 담보가 뭐라고 했죠? 부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수술할 때 배우자가 사인을 해요. 내가 실행하는 걸 예수님이 사인을 해야 환경이 열려요. 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인은 험악한 환경이라도 내가 순종해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예수님 사인이에요. 에? 에. 이 작은 나를 보내주오. 그죠? 자, 또 약속과 관련된 은혜의 예배. 약속과 관련된 은혜의 예배. 이게 믿음이에요. 에? 약속과 관련된 은혜의 예배. 약속과 관련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30분이나 얼른 지나가라 이러니까 무슨 믿음이 생겨? 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느니라가 뭐죠?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요. 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속도는 빨리 내. 출세한다고. 도로는 많이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어? 그 다음에 선택과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냈다. 선택과 요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냈다. 이게 뭘로 받아내는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많이 던져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 너 뭐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 안 줘요. 큰아들 왕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최고 잘생긴 넷째 아들 왕으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안 세웠잖아요. 문열이 요즘에도 그래요.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고 그렇게 배워놨더니 미국 갔더니 해외 교포됐어. 안 와. 해외 계신 동포 여러분 동포야. 가끔씩 야야 그 뭐 동영상으로 뭐 보는 영화 그거 있잖아 이거 영상 통화나 이거나 가끔씩 하지 안 와. 못 배우고 후무진 곳에 있던 다윗이 그렇게 됐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릅니다. 우는 만큼 응답을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웁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빨리 성숙이 되어졌으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아, 내 하나님을 만나면 면류관도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너희 자식 어떻게 됐노? 그러면 저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뭐 크신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더만요, 저도 뭐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죽을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힘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어느 때는 심리적으로 맞춰주고, 어느 때는 영적으로 맞춰주고, 어느 때는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어느 때는 그냥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이 작은 몸을 받아줘. 나도 따라가오. 나도 예수님 십자가 친 거를 따라가오. 여러분 너무나 세속적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 의지, 감정을 신에게 맞추다. 지식, 의지, 감정을 신에게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이거 절대로 못 옵니다. 나 지금 내가 형편상 이거 허게 생겼습니까? 나 바쁜 거 알잖아. 회사도 그냥 모가지 잡아 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그거다, 너 거기가 이방신 짐승이야. 또 짐승한테는 말 잘 듣고 너희 목사 말 잘들 안 들어? 한참 계산해야지. 에? 말 한마디에 그냥 오는데 여러분 저한테 준 은사가 말 한마디에 그냥 오잖아요. 에? 시간 지나가기 전에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식, 의지, 감정을 신에게 맞춰야 되는데 내 환경에 맞춘다니까. 돈 없으니까 요것만큼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사랑을 요구하는 거지. 네? 그래서 자식들한테는 그러잖아요. 아빠 밥 먹어서? 먹었어. 배불러. 너 먹어. 밥이 없어.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기술. 설득이 날 만한 콤파스 아래, 콤파스 아래. 상대방의 환경을 맞추어서 걸어가다. 컴이란 말은 합성어예요. 함께 동시에. 여러분 컴파스 알잖아요. 에? 컴파스 아래야. 애기 발걸음 맞춰서 걸어가잖아요. 애기를 붙잡고 막 뛰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뛰어가려면 안고 가야지. 에? 위탁한 어떤 물건. 그러니까 믿음이나 위탁한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예언으로 여러분 위탁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했어야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내가 부도내는 거예요. 뭐 그거 안 될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 마음을 닫아요. 근데 닫았다고 표현은 안 해. 잘한다고 그래. 근데 은사도 없는 사람이 주의 종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해요? 에? 이러면 또 의심가 가지고 진짠가 가짠가 그거 하지 마. 알았지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상업상의 신용. 신앙은 상업이에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상업이에요. 집사님 교회에서 이 다섯 가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집사님 체면 구기든지 말든지 안락하든지 말든지 마지막 숙제야, 사명이야, 십자가야. 이 십자가는 안락함이 없어. 죽어야 돼. 집사님 죽을 수 있어? 집사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거 지금. 예수님이 기다려서 사역이 빨리 나가지 못하는데 집사님 할 수 있어. 집사님 꼭 환상에 젖대지 않은 목매기 목에다가 매가지고 끌고 가는 송아지인데 안 가려고 그래. 왜? 옛날이 그리워서. 거듭났다는 것은 옛날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함을 주님이 주는 감동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에? 치우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치우치니까 내가 해버리고 말지요. 주님 오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해버리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안 된다더라. 하고자 하는 자는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썩습니다. 영혼만 안 썩습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거지 육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에?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신뢰를 유지하다. 한 번 아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아, 예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교회가 이걸 원하는구나. 목사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루려면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가 다 이윤으로 뒤로 남고 남은 시간 드린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월급 하나님 거예요. 그래야 평생 나를 지켜줘요. 그럼 첫 것을 드리기 시끄러운 직장을 좋은 직장 나와도 옮기지 마. 나쁜 직장 그냥 다녀. 머리가 나쁜 사람 또 다닌다? 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계산이 단순해. 예? 예. 그다음에 그래서 기쁘게 하려고 애쓰다 이게 믿음이야.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럼 기쁘게 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옛 것이 나오려고 하면 야 본드야 나와라 하고 막 붙이는 거야. 그 강아지들이 기쁘게 하려고 바깥에 갔다가 주인이 들어오는데 오줌을 지리면서 깽깽 싸납게 짖으면 딱이 한 대 맞으니까 그렇죠. 뒤로 막 넘어져가지고 배 쓰다듬어 달라고 막 들어놓잖아요. 그럼 뭐라고 들어와요? 아주 촌수가 이상해. 야 아빠 왔다 이래. 아니 쟤는 개고 그분은 사람인데 뭐라고 들어와? 아빠 왔다고 그래. 촌수 환경 이런 거 파괴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여러분 환경 하나님이 오시면 파괴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배우고 이런 거 안 따져요. 네가 나를 보고 복종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로 뒤로 발름 넘어가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해하여 만족시켜 달래다. 화해하여 만족시켜 달래다.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감정이 민감합니까? 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 에? 질투라는 게 뭐예요? 눈길을 저쪽에만 주고 여쪽엔 돈만 내는 거야. 야 내가 은도 금도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라고 분명히 했는데 내 거를 받기가 참 너무 힘들다. 내 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눈만 주고 또 돈을 저쪽에다 줘. 두 가지를 못해 우리 인간이.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복종하여 따르다. 여러분 믿음은 복종입니다. 네. 복종을 하면 자존심도 다 시궁창에다 내던지고 어떤 놈은 기도해보니까 막 시궁창에서 오물세이가 넘어가고 얼마나 힘들어 이게. 응? 네. 냄새는 안 나나? 얼마나 냄새나? 네? 그 다음에 순종하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들을 인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자신들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느냐. 회개라는 것은 돈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신앙을 일으키게 하는 근거.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을 일으키게 하는 근거.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하고 교회한테 잘하고 그러는 게 주의종한테 잘하는 거예요. 어? 딱 예수님한테 잘했다고 당해놓고 난 인보는 신앙이고 사람한테는 안 잘해 이러면 이게 막인 거예요. 아, 라디에티오는 왜 이렇게 적으나 그러면? 아, 여러분들 영체라 막 예수님하고만 관계? 내가 예수님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쫓다. 사도행전 5장 36절 신앙의 자유의지의 힘. 그러니까 믿음은 신앙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가 얼마만큼 예수님한테 붙잡혔냐 이 말이죠. 에? 그래서 신앙의 내용 교리. 그게 믿음이 신앙의 내용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믿음, 신,
신뢰하신 자, 신, 도, 길, 도, 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충성. 믿음이 있으면 충성한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에? 그 다음에 신앙. 빌립보서 1장 27절. 기쁘게 하려고 애쓰니까 아벨 제사가 어떻게 됐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동사로 믿다로 번역됩니다. 뭘 가지고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게 있으니 견딥니까? 믿음과 뭘 가지고 견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인내. 그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교회 다니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알토랑같이 익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존심을 소화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겨움을 내뱉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겨움은 사탄이 가지고 옵니다.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 여러분들 사정이 얼마나 예수님에 비해 큽니까? 작디 작은 이 작은 나를 보내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 것이 조그맣게 접어둔 눈물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예수님하고 바꾸지 말고,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신앙으로 바꾸지 말고, 그 조그만 것 때문에 사명을 바꾸지 말고, 자존심 때문에 바꾸지 말고 잘 형성해 나가서 이번 성탄절 한 주간 동안을 잘 준비하여 내년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